이번에 못 외웠는데. 아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나오면 떨려가지 미치겠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심연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사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에 있는 물이 한데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열매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를 내라 하니 땅이 풀과 각기대로 씨 맺는 채소를 맺게 하고 각기 모양대로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우, 여기까지